주경 야동.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질량에 대한 단위. 질량. 질량도 뭐 다 마찬가지죠.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 뭐 다 10에 3승한 게 있다. 이렇게. 써만 한번 드릴게요. 또 질량에 우리가 파운드란 단위를 쓰면 가끔 1LB. 1파운드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1파운드. 1파운드는 LB라고 쓰는 거 0.4536kg? 그쵸? 딱 한 번 정도 나왔나? 거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건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압력에 대한 단위는 한번, 압력은 자주 나오니까 압력에 대한 단위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압력은 우리가 표준기압이라고 해서 보통 1기압, 1ATM이라고 해서 ATM 1기압이죠? 1기압인데 이거를 수은주로 나타내면, 얘가 수은주로 나타내면 760mmHg. 수주. 수는 물을 말하는 거죠? 주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물기둥으로 나타냈을 때는 얼마죠? 1332mm. 얘는 H2O. 1기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기압을. 그 다음에 또 PSI, 14.7 PSI 또는 뭐 1토르. 또 우리가 기압 단위 같은 1기압 같은데 밀리바람 단위 쓰죠. 이거 얼마야 또? 1013? 1013밀리바. 뭐 이런 단위도 압력 단위가 되는 거고. 뉴튼 퍼 스퀘어 미터?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학교에 한번 나가다가 중간고사를 한번 내는데 요구하다가 이제 제가 압력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쓴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압력. 압력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건, 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단위 면적당 힘을 얼만큼 받느냐가 압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 받는 힘의 힘. 뉴턴 퍼 스퀘어 메타. 그쵸? 예, 이것도 압력에 대한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위를 말하는 거니까, 뭔지. 그쵸?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양. 이걸 말하는 거라고. 됐어요? 이게 압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도 한번 볼까, 시간? 시간 뭐 다 아시죠? 자주 나오죠. 원데이는 하루는 몇 시간? 예,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인데 몇 분일까? 몇 분? 예? 1440분. 얘는 그럼 몇 초? 86,400초. 요것까지 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또. 온도도 한번 볼까, 온도? 템퍼레이처 온도. 온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공정시험 기준할 때 뭐 표준 온도가 얼마고 상온이 얼마고 실온이 얼마고 뭐 열수, 온수 뭐 그런 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와에 대한 관계. 예. 섭씨 온도는 여러분 도씨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화씨 온도는 도F예요.
어떤 게 좀 더 정확한 온도일까? 화씨 온도가 좀 더 정확한 온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 여러분들 쓰는 온도고, 이거 우리나라에 쓰는 온도고, 그쵸?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기준은 물 갖고 잡는다, 물. 물 갖고, 섭씨 온도는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 놓은 겁니다. 우리는 다 기준이 있죠.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기준 딱 잡아놓고 가운데 등급을 이걸 몇 등분한 거냐면 100등분한 거예요. 100등분. 똑같이 균등을 나눠놓은 거. 이게 섭씨 온도입니다. 화씨 온도는 물이 어느 온도를 얼마 놓은 거냐면 32도 F 놓은 거죠. 물이 어느 온도를. 기준을 잡은 거야. 물이 어느 온도. 그 다음에 물이 또 끓는 온도를 이걸 얼마야? 212도 F로 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가운데 등분을 균등하게 해갖고 몇 등분? 180등분 해놓은 거지. 180등분. 이게 우리가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등급이 뭐가 되는 거야? 화씨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환산하는 식을 하나 참고해 주세요. 요 식이 하나 있습니다. 도 F는 화씨 온도, 그러니까 섭씨 온도. 만약에 20도씨라고 했을 때 얘가 20이 들어간다는 거지. 9 나누기 5 곱하기 20 플러스 32가 우리가 화씨 온도 환산한다 식이에요. 이 9 나누기 5 한 수치는 어떤 거 한 수치냐면 180 나누기 100 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기준 하나 0도씨 한 30이니까 30을 더해줍니다. 다시 한번 시험에 실전 나왔던 건 뭐냐면 24도씨는 우리가 화씨 온도로 바꾸면 얼마겠느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도 F는 9 나누기 5 곱하기 얼마? 24. 예, 플러스 32 한 개, 70 얼마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뭐야? 문제가 답이었었죠. 70 얼마.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같아진 온도. 언제 같아질까? 몇 도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A라는 수치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A라는 수치가 나온 온도가 있습니다. 얼마일까? 예, 영하 40도입니다. 예. 여기다가 9 나누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0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40이 나와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같아진 온도, 뭐 그 정도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뭐 요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네. 다 쓰였죠? 요거 한 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려고, 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해본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